오늘의 우리 주택은 정말 성 같은 주택이에요. 야, 여기서 이 주택 안쪽이 안 보이거든요. 우리 주택 안으로 들어가야지만 주택의 앞마당으로 가실 수가 있습니다. 앞마당을 보니까 잔디가 잘 퍼져 있는 모양새예요. 뭐 고르게 다 퍼져 있기 때문에 따로 관리하실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와, 안쪽 벽에는 액자를 설치하셨어요. 이 액자를 통해서 보이는 건 용문산입니다. 용문면 생활권에서 용문산 쪽으로 마을길을 따라 북쪽으로 올라가면요, 용문산이 쫙 감싸주는 분지지형의 넓은 평지마을이 있습니다. 마을 전체가 남쪽을 향해 있고 뒤쪽에는 용문산이 떡하니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인기가 많은 지역입니다. 들어오는 마을도로 아스콘 포장 잘 되어 있고요. 아, 진짜 햇살이 정말 좋아요. 양지바른 마을입니다. 오늘의 우리 주택은 정말 성 같은 주택이에요. 지금 여기서부터가 우리 주택의 부지인데요. 아래쪽에 자연석 석축을 쌓고 철쭉도 중간중간 심어놨는데, 야, 이렇게 둘러보면서 가고 있는데요. 측백을 정말 꼼꼼하게 세심하게 심어놨어요. 안쪽에가 전혀 보이지가 않아요. 가장 끝쪽으로 오니까 우리 주택의 주차장 부지가 있고요. 주택의 입구가 있습니다. 주차장 부지 넉넉하기 때문에 차량 두 대 주차하실 수 있고요. 지금 보세요. 야, 여기서 이 주택 안쪽이 안 보이거든요. 우리 주택 안으로 들어가야지만 주택의 앞마당으로 가실 수가 있습니다. 주차장의 가장 끝쪽으로 야외수도 잘 만들어놨고요. 벽면 쪽 보시면 전기까지 만들어놨어요. 전기랑 수도 편하게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입구 쪽을 보니까 바닥은 합성목이고요. 위쪽에 스틸 판넬을 이용해서 포치 공간을 더 크게 넓혀놨어요. 이용하시기 상당히 좋고요. 안쪽에 단열 도어와 목재를 이용해서 색감을 주셨습니다. 전실의 크기는 30평대 아파트 전실 크기고요. 딱 들어서자마자 세련미가 느껴져요. 한쪽 벽면 꽉 채워서 신발장까지 잘 설치를 하셨는데요. 하부를 띄웠기 때문에 공간을 충분히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주택의 입구 쪽이 복도형 구조로 굉장히 재밌는 설계를 하셨습니다. 이 통로를 따라 끝까지 들어가면 우리 주택의 다이닝룸으로 가실 수가 있고요. 그 안쪽에는 예쁜 키친룸이 있습니다. 안쪽 키친룸은 벽체 꽉 채우고 기역장태로 꺾어서 옆벽면까지 잘 시공을 하셨습니다. 주방 앞쪽에 여기도 독일 수입창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 여기를 통해서 앞쪽이 훤히 보이기 때문에 굉장히 개방감이 좋습니다. 주방이 이게 끝이 아니에요. 꺾어서 들어오니까 안쪽에 장이 더 있거든요. 냉장고 두 대 놓을 수 있는 공간에 키 큰 장 설치를 하셨고요. 그 위쪽에 상부장까지 설치를 하셨기 때문에 수납 공간 아주 넉넉합니다. 반대편에는 타일을 붙인 공간이 있는데 여기는 세탁실로 쓰시려고 이렇게 딱 만들어 두신 거예요. 미리 설계로 다 맞춰 놓으셨기 때문에 모양새가 상당히 좋습니다. 다이닝룸 쪽에 개방감이 너무도 좋아요. 양쪽으로 양창이 있는데 픽스창 쪽으로 마당의 옆쪽 부분이 보이고요. 넓은 창호를 통해서 밖으로 나갈 수도 있지만 이쪽을 통해서 개방감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바깥에서 보셨던 그 포치 공간으로 바로 접근하실 수가 있어요. 주방과 이 포치 공간의 접근성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이용하시기가 너무도 좋습니다. 키친룸 바로 옆에는 작은 창고 공간이 있어요. 공간을 하나도 버리신 게 없어요. 꼼꼼하게 다 챙겨서 이렇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옆쪽은 다 같이 이용할 수 있는 공용 욕실 겸 화장실 두 번째 공간인데요. 우리 주택 독특하게도 공용 욕실 겸 화장실이 두 개예요. 다 같이 가족들이 이용했을 때 방에 있으면 왠지 꺼려지잖아요. 이렇게 통로 공간에 있다 보니까 서로 편리하게 이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화장실 옆쪽으로는 우리 주택의 메인 침실입니다. 이야, 안쪽 공간이 상당히 넓어요. 30평대 아파트 안방 크기고요. 야, 이 메인 침실이 너무 좋은 게 한쪽 벽면 꽉 채워서 이렇게 오픈장을 설치했어요. 위쪽은 선반장, 아래쪽은 수납장이고요. TV도 설치할 수 있고 가장 끝쪽으로는 여성분들 화장하시라고 이렇게 파우더룸까지 겸해서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야, 이 장이 이게 끝이 아니었어요. 옆쪽도 보니까 깊이 600에 매입장이 설치가 되어 있어요. 900장으로 3기가 설치되어 있으니까 총 9자짜리 장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메인 침실에서는 창을 통해서 용문산의 전기를 한껏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야, 아늑한 느낌도 좋은데 용문산이 바라보이니까 더 좋네요. 우리 주택에는 진짜 멋있는 하이라이트 공간이 하나 더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목재 미석이 문을 딱 열면 알파룸인데요. 이 방은 편백방입니다. 벽체와 천정을 다 편백나무로 마감을 했는데 들어서는 순간 나무 향기가 쏟아져요. 정말 한가득 나무 향을 느끼실 수가 있고요. 특히나
앞쪽에 있는 창을 통해서 채광이 너무너무 잘 돼요. 한겨울에 그냥 여기는 난방을 안 해도 엄청 따뜻할 것 같습니다. 우리 주택을 앞마당에서 딱 바라보니까 굉장히 세련됐어요. 경사지붕을 이용해서 위쪽에서 입체감을 주셨고요. 벽면 보니까 롱브릭을 쓰셨는데 요즘에 카페 가면 많이 볼 수 있는 롱브릭 모양의 벽돌을 이용하셨습니다. 전체 다 같은 모양으로 꾸미셨기 때문에 통일감도 좋지만 이 단순한 멋이라는 게 상당히 세련되게 느껴집니다. 야, 여기가 이제 우리 주택의 마당인데요. 이 앞마당을 주택을 통해서만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초롱성 같은 측백나무에 감겨 있고요. 앞마당을 보니까 잔디가 잘 퍼져 있는 모양새예요. 뭐 고르게 다 퍼져 있기 때문에 따로 관리하실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측백나무 성벽을 따라 쭉 오면 가장 안쪽은 쥐똥나무로 담장을 만들어 놨어요. 여기는 높다랗게 측백나무를 안 만든 이유가 진짜 멋있게 용문산이 딱 하니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전경을 그대로 누리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 것 같습니다. 이 쥐똥나무가 있는 쪽에 우리 주택에 작은 통로 공간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야외 수도가 하나 더 있어요. 야, 진짜 수도를 정말 편리하게 잘 뽑아 놓으신 것 같습니다. 주택의 주방을 통해서 바로 앞으로 나오실 수가 있고요. 이 앞쪽에 큰 포치 공간을 만드셨어요. 벽면을 만들고 위쪽에 눈이나 비도 맞지 않게끔 시설을 다 하셨기 때문에 나만의 편리한 휴식처로 이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앞쪽에는 파티션식으로 목재로 모양을 내서 시야를 터놨기 때문에 개방감 또한 상당히 좋습니다. 와, 안쪽 벽에는 액자를 설치하셨어요. 이 액자를 통해서 보이는 건 용문산입니다. 용문산의 봄과 여름, 가을, 겨울의 그 경치를 이 액자를 통해서 감상하실 수가 있습니다. 와, 진짜 이 공간이 너무 마음에 드는 게요. 너무 사용하기 편리하게 만들어놨어요. 지금 벽에 보시면 콘센트도 설치를 했고요. 아래쪽 보시면 물 빠짐 편하게끔 배수구까지 만들어 두셨어요. 공간의 넓이 또한 면적 또한 넉넉하기 때문에 굉장히 좋고요. 천정에는 매립 조명 그리고 레일 조명으로 예쁘게 등기구까지 설치를 했습니다. 외부 공간에 작은 쪽마루 공간이 있어요. 아, 여기가 상당히 햇살도 잘 받고 양지바르고 좋습니다. 여기 가만히 앉아서 햇살 받으면서 앞마당 보고 있으니까 정말 시간 가는 줄 모르겠습니다. 지금 딱 동선에 맞춰서 판석을 깔아놨어요. 이 판석을 통해서 각 공간으로 가실 수가 있고요. 야, 여기에 야외 수도가 또 있어요. 주차장에 있었는데 앞마당에 하나 더 있습니다. 측백나무뿐만이 아니에요. 테두리 쪽으로 보니까 유실수도 심겨져 있고요. 아래쪽에는 철쭉 그리고 수국 여러 가지 식물들이 그리고 나무들이 식재가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양성도 좋고 굉장히 예쁩니다. 양평군 용문면에 위치한 우리 주택은요, 토지의 면적이 471제곱미터, 142.4평입니다. 지목은 대지고요, 용도지역은 계획관리지역입니다. 건물의 연면적은 132제곱미터, 40평이고요, 단층 목조주택입니다. 내부에 방 3개, 화장실 2개 가지고 있고요, 준공 예정에 따끈따끈한 신축주택입니다. 수도는 상수도, 난방 방식은 기름보일러입니다. 준공 전의 주택으로 용도 변경이 가능하기 때문에 다양한 용도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우리 주택까지 오시는 길은요, 양평 IC, 남양평 IC에서 20분이면 도착하실 수가 있습니다. 마을길 따라 5분만 내려가시면 용문역이 있는 용문면 생활권까지 가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택의 내외부를 다 둘러봤는데요, 참 재밌어요. 우리 주택 40평인데 마치 그보다 더 큰 대저택을 투어한 느낌이에요. 안에 설계가 상당히 재밌고 공간 또한 좋습니다. 이러한 우리 주택 가격은 5억입니다. 용문면 생활권 가깝고요. 초롱성 같은 아주 프라이빗한 앞마당, 개성 있고 세련미가 넘치는 주택까지 모든 걸 다 가진 주택입니다. 멋진 우리 주택의 첫 번째 주인이 되실 분은 지금 이 번호로 연락을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땅집TV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